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시사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일입니다. 예, 연휴 중이고 저희는 경상도 어느 산골에 산 중턱에 있는 카라반에 와서 지금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고 저는 또 혼자 차 속에 와서 이번엔 아이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어차피 주식 매수는 핸드폰으로 또 해도 되니까 아이패드로 요것저것 살펴보고 그리고 매수는 핸드폰으로 하고 이것도 괜찮네요. 물론 이럴 줄 알고 제가 그 노트북이랑 다 챙겨왔습니다. 아, 장 초반에 살걸 그랬어요. 아, 오늘 장 초반에 엄청 떨어지던데.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여기 화면이 조금 작아요. 그래도 아이패드로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오늘 XLY도 괜찮죠. 이거 비필수 소비재라 그래야 되나? 필수 소비재는 아니고, XLP, XLU도 다 떨어지고, XLP도 그래도 64달러예요, 지금. 괜찮아요.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SPYG도 50달러. 아, 오픈은 49.77이었는데, SPYG 정말 안 샀어요, 요즘에. 좀 사볼까? SPHD. SPHD가 배당을, 이게 월 배당이죠? SPHD가 배당을, 여긴 안 나오네. 여긴 안 나와요. 이거 왜 이래?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아씨.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왜 이러지? 이거, 됐어. 오, 뭐 어떻게 된 거지? SPHT. 애플이 참 진짜 이런 아이패드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SPHD. 5.44%네요. 5.44. 오, 이렇게 하니까 좋네. 5.44. 노트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아이패드로 해야 되나? 그리고 SPHD에 배당 월배당이죠. 월배당이고 이거 뭐 따로 볼게 없지. SPHD는 맥스로 한번 놔볼까요? 그러니까 SPHD도 참쭉 올라가다가 이때 확 떨어진 거라서. 얘 AUM이 왜안 나왔지? 왜안 나왔을까요, 얘? 얘도 시총이 좀 여긴 나왔으려나? AUM? 여긴 뭐 나와 있는 게 없냐? 아, 2.9 빌리언. SPHD도 좋은데 오늘같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날은 1.27. 평소에 못 샀던 SPYG나 사야 되겠네요. SPYG 두개 사고, SPLG도 또 살까, 오랜만에? SPLG도 두개 사고. 그러면 20달러 남는데, 저번에 5달러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5달러 안 썼던 거 있으니까 25달러. 25달러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많이 떨어지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동안 안 봤더니 쭉 떨어져 있어요. 맥도날드는 200달러가 넘었어요. 아쿠아도 30달러대 갔다가 올라온 것 같고. 3M? 아, 3M 좋은데. 3M은
그래프를 보면, 야, 5년 동안 엄청, 이야, 3M, 이제 3M은 망하는 건가요? 3M의 시대는 이제 갔나? 아니, 너무 많이, 안 되겠다. 오늘은 3M, 150달러 때도 또 오랜만에 봤어요. 3M을 하나 사야 되겠다. 지금 사는 거는, 이거, 뭐냐, 핸드폰으로 사겠습니다. MMM. 한 주 159로 놓고 사면은 되겠죠. 아니, 뭐야. 159. 매수. 매수 주문이 완료됐고, 159로 놨으니까 당연히 매수가 되겠죠. 매도 누른 건 아니고 매수 체결됐나? 아, 이거 혼자 보니까 어? 아, 체결됐다. 158.45에 사졌네요. 응? 158.24인데 지금 3M. 아,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요. 3M 진짜 좋은데. 3M 30, 이제 40달러 남으니까 42달러짜리 되는 거, 47달러 FXY, SP, 이거 이러니까 너무 작구나. SPLG, SPLG를 사야 되겠다. SPLG 또 오랜만에 사보죠, 뭐. 딴 거 살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오르네? 또 올라요. 아, 정말. 잘 오른다. 잠깐. 지금 이게 158달러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42. 근데 5달러 있으니까 47. 근데 일단 인텔 사야 되겠다. 어? ADM? 아처 대니얼 미들랜드? 아, 인텔 사야 되겠어요. 왜냐면 인텔 옛날에 못 사서 복수해요. 아, 갑자기 애들이 와서 빨리 오라 그래갖고. 어디 갔어? 아, 인텔 사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가만두질 않네요. 잠깐, 아까 전에 인텔 사기로 했으니까, 인텔은 정말 ENTC 좋은데, 요즘에 막 이제 사업이 안 좋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옛 기억 떠올리면서, 좋았을 때 떠올리면서 하나만 사죠. 매수 잔고. 아이고, 아니, 주문 체결로 봐야지. 예, 그래서 51.73에 매수됐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보고 싶은데. 이거 MMM. 하, MMM 애들이 보채더라도 MMM은 보고 가야죠. MMM 파이낸셜, 이건 좀 보고 가야 되겠어요. 한동안 못 봐갖고. 토탈 매출. 매출은, 아, 2017년, 18년 늘다가 쭉 늘어나다가 요즘에 좀 정체기긴 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은 늘고 조금 줄었구나, 요즘에. 넷 인컴 뭐, 정체기긴 한데, 그래도 5,000대로 올라왔어요. 5,000대로. 최근 3년 동안. 4,000대 계속 오다가 5,000대로 올라왔고, 현금. 현금도 괜찮겠죠, 뭐. 이런 기업은. 현금 괜찮죠. 캐시, 잠깐. 5,000대에서 6,000, 7,000. 야, 현금도 빵빵하고, 좋아요. 투자 잘하고 있고, 이, 뭐냐. 돈, 재무, 현금 흐름도 좋고, 자사주 사나? 자사주 사고 있고, 리펄체이스 이거죠. 자사주 사고 있고,
배당도 주고 있고 좋네요. 아주 역시 3M 든든해요. 3M 사고 뭐 나쁜 거 샀다고 얘기 들을 만한 종목은 아니죠. MMM 패스트 그래프만 보고 빨리 애들한테 가야 될 것 같아. 또 차로 쳐들어올 수도 있어. 좋아요. 이 어닝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선에 비해서 이렇게 아래로 돼 있고 캐시도 파란 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좋죠 뭐. 저는 이제 1년에 3,020달러 3,000달러 정말 눈물겹게 올라왔는데 어제 T를 샀더니 확 올라가네요. 그리고 MMM 여기를 한번 보면 MMM 티커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3M 배당 수익률은 3.72% 그리고 배당 안전도 점수는 75점 3.7% 괜찮죠. 요 정도 회사에 배당 수익률이 3.72%면 얘네들이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저는 언젠간 다시 비상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자. 차트,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서 최대로 놓고 봤을 때 이야, 정말 많이 올랐었네요. 이 꼭대기에 산 사람들은 정말 가슴 아프겠어요. 235달러 많이 떨어졌네. 어깨, 이 대칭으로 지금 어깨죠. 어깨,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어깨니까 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달러 초반까지?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50달러가 돼도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망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은 주말 오늘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